구미의 한 교육원에서 퇴직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에서 돈을 떼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취재 결과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북도와 구미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의 한 교육원입니다. 최근 이 교육원에서 퇴직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직원들의 월급에서 돈을 떼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기 일자리를 구했던 청년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구미시가 담당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담당 직원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원 측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일정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어떤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월 20만 정도의 적립을 요구한 부분은 사실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원금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경북도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보조금 지급의 일시 중단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도청에 해당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청문 및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안해서 아무래도 현 사실 여부를 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받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구미시로부터 관련 사실을 지금 접수받은 공문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접수받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나간 후에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청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청문 및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두고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